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 참 신기하죠. 12월 되니까는 날씨가 하느님도 달려보고 계시는지. 자, 오늘 교재 121페이지죠. 121페이지 주물과 종물입니다. 백조가 나와있죠. 백조 제가 읽어보면 이랑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양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말이 참 어렵죠. 그죠?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한국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이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그래서 상용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이용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일상적인 이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종물과 관련된 이론을 우리가 종물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건이요 달라붙었어요. 결합이 됐는데 만약에 이 결합된 물건을 분리할 수가 없거나 또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와 그 다음에 분리가 쉽게 가능한 경우 이렇게 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면 요 우리가 전에 물권법 할 때 말씀드렸는데 부합물인 거죠. 그죠? 부합물. 그다음에 분리가 가능하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종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물이냐 또는 부합물이냐 또는 종물이냐 아니냐 문제를 따르실 때 처음에 생각할 것은 분리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이걸 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유리에다가 제가 썬팅지를 사다가 붙였어요. 썬팅지가 이게 비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붙이면 분리할 수 없죠. 분리하면 다 뭐 해버려요?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의 종물이 아니라 뭐인 거죠? 부합물인 거죠. 근데 이 타이어는 분리가 가능하죠. 그죠? 근데 분리가 가능하니까 일단 뭐는 아니죠? 부합물은 아니고 종물이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타이어라는 것은 자동차와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뭐가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타이어만으로는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이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자동차와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타이어는 뭐가 돼요? 종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항을 보시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자동차를 팔면 당연히 무엇도 쫓아가요? 타이어도 쫓아간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항 옆에다가 화살표 찍해가지고 임의규정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분하는 게 뭐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타이어만 띄어서 팔 수도 있고요. 자동차만 팔 수 있죠? 타이어는 빼고요. 그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요새는 차를 잘 안 몰고 다니는데 이게 전국 방방복곡 강의하고 다니니까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자동차 타이어가 달면요. 이제 1단계가 이게 뭐죠? 이렇게 굴곡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F1 포뮬러1 자동차 타이어처럼 반들반들해지거든요. 그래도 타고 다니면요. 이게 막 달아가지고 그 안에서 철사가 막 보여요. 그런 경험 있어 보세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고무 안에 이 철사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철사가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뭐죠? 그 카센터를 갔어요. 엔진 오일 하려고. 그랬더니 카센터 주인이 요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대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타고 다니면 뒤진대요.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타이어를 안 갈아놨냐면
게으른 것도 있고, 제가 어떤, 이 자동차를 팔까 제가 고민 중이었거든요. 팔까, 그죠? 팔까 말까 고민 중이어가지고, 새 타이로 바꾸면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막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갈았거든요. 교체를 하고 나서 또참 신기하게도 일주일 있다가 이 차를 팔게 됐어요, 제가. 아반떼였는데. 팔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깝잖아요, 새 타이어. 그래서 제가 이 타이어 간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타이어값 한 10만 원만 더 쳐줘라. 그랬더니 이 인간이 안 쳐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 타이어는 안 팔겠다. 자동차만 팔겠다.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생각 같아서는 여기다가 뭐죠? 돌멩이 세워놓고 타이어 뽑아가지고 자동차만 가져가라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무튼 자동차를 타이어까지 다 팔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원래는 자동차를 팔면 무엇도 쫓아가요? 타이어도 쫓아가지만 특약으로서 어떻게 해요? 자동차만 파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종물의 요건을 보시면 1번 주물 자체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할 건 내용은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쉽게 보면 자동차의 타이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종물은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3번 종물은 독립한 물건일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돼서 부합이 됐다면 이거는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자동차의 일부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썬팅지는 썬팅지만으로 독립된 물건이었는데 유리에다 바르면 이제 뭐가 돼요? 자동차의 일부가 되니까 얘는 종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합되면 안 되고요. 4번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이라 나와 있는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만 특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다음 2번 판례가 종물로 인정한 것이 나오는데 만약 이것도 우리가 5, 6년 전에 시험 공부를 하면 이것도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가끔 냈는데 지금은 내는 건 없는데 항상 이런 뭐가 종물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뭐죠?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면 종물이 아니라 뭐죠? 부합물인 거예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 뛸수 있죠, 그죠? 분리할 수 있어요. 다만 분리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뭐예요? 종물인 거고. 주유소의 주유기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하면 기름이 안 나오겠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종물인데 판례에 나와 있지만 땅속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는 종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속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는 분리가 가능하다라더라도 분리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과다한 비용이 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종물이 아니라 뭐죠? 부합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횟집에 붙어있는 수족관도 뭐로 해야죠? 종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리해봤자 횟집에서나 쓰이는 것이지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종물의 효과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처분되지만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할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죠. 요 과실의 개념도 저번에 우리가 물권법 할때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일단 과실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라 그랬죠? 불로소득이다, 그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뭐죠? 과실이라고 하는데 요 과실이 뭐가 있죠? 천연과실.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사과나무의 사과. 소를 키웠더니 아침마다 우유를 짜게 된다. 닭을 키웠더니 달걀을 갖는다. 이게 뭐죠? 천연과실이고. 그 다음에 법정과실. 쉽게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불로소득을 말하는데 얘는 돈을 빌려줬더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주더라. 땅을 빌려줬더니 지료를 주더라. 건물을 빌려줬더니 차임을 주더라. 이런 것들은 뭐죠? 법정과실이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백일조가 나와 이랑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그래서 사과나무의 사과
또는 소가 소의 우유, 닭의 뭐죠? 달걀이고. 이양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 과실로 한다. 그래서 이자, 차임, 치료가 뭐가 돼요? 법정 과실이 되고요. 관련 판례 이런 문제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만약에 국립공원 입장료도 불로소득으로 이해한다면 뭐로 가겠어요? 과실로 가겠죠? 근데 우리 법원은 뭐죠? 불로소득이 아니다. 이거는 뭐죠? 사용료라는, 이건 뭐죠? 일종의 노동의 대가라는 거죠. 그죠? 뭐,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비용, 기타 이런 비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아니라 뭐죠? 과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과실의 기속이에요. 우리가 또 이것도 있어요. 물권법 하면서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거. 소유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소유권이 없으면 뭐가요? 과실 수취권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요, 천연 과실의 경우에, 언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분리시예요. 사과나무에 사과라면 사과를 딸때 권리가 있어야 돼. 사과를 딸때뭐 해야 돼요? 선의 점유자여야 되고요. 사과를 딸때 뭐예요?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과를 딸때 선의 점유자가 아니라 악의 점유자라면 과실을 가질 수가 없고요. 사과를 딸때 소유권이 없다면 무엇을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 언제 선의해야 돼요? 분리할 때. 그다음 법정 과실일은 요 기간 동안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선인 기간 동안 법정 과실을 가질 수 있고 악의 기간 동안 법정 과실을 가질 수가 없는 거니까 좌측 하단에 보시면 백의조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일을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따라서 이 수취할 권리는 언제 있어야 되느냐?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사과를 기준으로 하면 사과를 딸때 수취할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이양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따라서 선인 기간 동안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인 기간 동안은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어떤 권리가 과실 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뭐맨 위에 소유자,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지상권자, 과실 수취권이 있는데 매도인이 문제인데 요 매도인 위에다가 인도전이라고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죠. 인도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을 하고요. 목적물을 매도인이 인도를 해주게 돼요. 인도해주기 전이라면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하게 돼요? 매수인이 점유하니까 그때는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채권법 매매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따라서 정확히 말한다면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에 매도인이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오히려 인도한 후라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사용 차주 임차인, 친권자, 수유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증을 받은 사람이죠. 등가 유치권자가 나오는데 일단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질권자도 뭐가 있냐면 과실수취권이 있고 저당권자가 문제인데 저당권자도 메모를 하셔야 돼요. 저당권자 밑에다가
압류후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돼요. 따라서 압류하기 전이라면 저당권자는 실제로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가번에 가지고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좀 기억할 것은 기억할 것인데 이거는 여기서 하면 너무 어려워지고요. 해당 부분에서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번 새끼 돼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양도담보가 뭐였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를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고요. 개념은 이렇고요. 기본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뭐 자세할 건알 필요 없지만 양도담보권의 기본적 내용은 저당권과 동일하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똑같죠? 저당권하고. 따라서 만약에 문제를 푸실 때 양도담보가 나오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담보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그럼 일반적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한 거죠? 압류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도 압류를 했다면 과실수취권이 있지만 압류하기 전이라면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돼지를 양도담보권자 뭐라 했냐면은 압류를 했으며 그 후에 나는 돼지 새끼는 누구 거가 돼요? 양도담보권자 거가 되지만 압류하기 전이라면 과실을 돼지 새끼를 누가 가질 수는 없죠? 양도담보권자 가질 수는 없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양도담보권자의 내용은 무엇과 동일하게요? 저당권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돼요. 압류하기 전이라면 새끼 돼지는 누구 거가 되는 거죠? 양도담보 설정자 소유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 법정과실의 기속해가지고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로 수취하게 되고요. 3번 과실에 준하는 사용이익이 나오는데 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실하면 과일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천연과실만 떠오르시거든요. 사과나무에 사과만 떠오르시는데 우리는 주택관리사시험이잖아요. 따라서 법정과실이 떠올리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과실하면 뭐죠? 질료나 차임을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과실에 준하는 사용이익인데 이 사용이익은 무엇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돼요? 질료와 차임으로 보는 거죠. 그죠? 따라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면 지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과실수취권이 없다면 뭘 납부해야 돼요? 지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용이익도 일단 뭐로 취급하게 돼요? 법정 과실로 취급하게 되고 지료와 차임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자 이제 교재 126페이지 오시면 제5장 권리의 변동이 나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민법 총칙을 지금 한반 정도 했습니다. 반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시험 문제가 60%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30%를 배운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한15% 정도 배웠습니다. 한20% 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는 요 권리 변동부터 민법 총칙 끝날 때까지 소멸시효에서 한40% 정도 나와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부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외울 필요가 좀 있었어요. 뭐 우리가 법이라면 뭐 정관의 목적에 대해서 외우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법조문 위주로 또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책을 보시면 느꼈겠지만 뭐 특별히 제가 판례를 나와 있지만 설명을 잘안 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위주로
법점 위주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외운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고요. 무슨 말인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무엇도 중요하게 되냐면 판례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판례도 좀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공부를 좀 어렵게 좀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해하시고 될 수 있으면 교재 나와 있는 판례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뭐죠?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좀 까다롭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민법입니다. 일단 권리 변동에서 의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뭐예요? 권리의 변동이다. 그 다음에 하단에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데 권리의 발생해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무슨 말이죠?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절대적 발생 또는 원시취득이라고 하고요. 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은 상대적 발생, 뭐죠? 승계취득이라고 하고요. 이 상대적 발생 승계치득이 다시 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뉘고 있죠. 이것도 뭐 얘들을 외울 필요는 없는 것들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갑은 이 A라는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이 갑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이게 뭐죠?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을의 소유권은 을이 맨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거니까 이거는 뭐죠? 승계취득인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러면 병의 전세권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갑으로부터 온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계취득이에요. 다만 차이점은 이 경우에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갑의 소유권, 구 권리자의 소유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질 않는데 이런 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이 뭐예요? 승계취득인데 우리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갑의 소유권이 만약에 소멸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병이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는다면 이게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하시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는 말은 안 하죠. 임차권은 뭐 해줬다래? 설정해 줬다고 하죠. 저당권도 어떻게 해요? 설정해 줬다고 하죠. 전세권도 뭐 해줬다고요? 설정을 했다고. 다른 다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주지만 저의 권리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설정해 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 적어놓으니까 어려운 거지 실제로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해 쓰고 있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럼 나번에 가지고 특정 승계, 포괄 승계. 특정된 권리만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포괄승, 특정승계. 그게 아니라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싹 넘어가는 것이 뭐죠?
포괄승계고 얘가 나와 있다시피 상속이나 포괄류 중 회사 합병은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뭐든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니까 뭐가 되죠? 포괄승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권리 변경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나오는데 뭐 여기서도 가끔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일단 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하고 같은 말이죠.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데 갑만 보면 A 건물의 소유권의 주체가 갑이었다가 소유권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니까 이전적 승계와 주체 변경은 뭐가 되는 거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 변경은 뭘 말하는 거죠? 이전적 승계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끝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나본이죠. 나본 보시면 내용의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요 내용의 변경이 두 가지예요. 질적 변경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인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을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양적 변경은 뭐냐?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아요. 다만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변경되는 것이 양적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뭐냐면요.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를 않아요. 또 양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작용만 변경되는 것이 작용의 변경이에요.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권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질적 변경.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양만 변경되는 것은 뭐죠? 양적 변경.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작용만 변경되는 것이 뭐죠? 작용의 변경이고요.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질적 변경은요. 권리 자체가 변경된다는 말은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권리가 변경된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나 보다. 라는 게 떠오르실 것이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 한다 이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요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겠죠. 근데 을이 매매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그죠? 안 주면 뭐 솔직히 법적으로 뭐 방법 없어요. 그죠? 때려주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오늘 아침 인터넷 보니까 뉴스에 뭐죠? 그 여자가 남자한테 강제 키스하려고 했을 때 남자가 혀를 깨문 건 뭐죠? 정당방위가 아니다. 그죠? 정당방위 아닌가요? 나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그 과거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남자가 여자를 키스하려고 그죠? 달라들었는데 혀가 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자분이 뭐죠? 깨물렀는데 이 경우에는 혀가 3분의 1이 절단됐어요. 이번에는 2cm가 전달되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때도 검찰에서 지나치다 과잉방위다 해가지고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건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퇴근하는데 으슥한 길에서 뭐죠? 어떤 놈이 어떻게 겁탈하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혀가 들어오니까 깨문 거죠, 그죠? 근데 검찰은 뭐예요? 해를 깨물어도 너무 많이 깨물었다. 3분의 1을 깨물고서 뭐 지나친 거다. 그래서 뭐죠? 과잉방위다라고 기소했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 논리에 따르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자 입장이죠. 혀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아저씨 좀만 빼세요. 그죠? 지금 깨물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좀만 빼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뭐예요? 정당방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론 법원에서 뭐가 났겠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죠. 뭐 정당방위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왜 아닌 거예요? 이 장소가 달라요. 그죠? 술 먹고 자빠지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자기 여친의 친구가 뭐죠? 자기한테 뭐죠? 키스하려고 달려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분 사건 같은 경우는 뭐였죠? 강간하려고 달려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는 밀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키스하려고 달렸는데 밀친다 그래서 뭐죠? 또다시 이것이 뭐죠? 중단되지 않은 거니까 그 강간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혀를 깨문 것은 당연히 뭐예요? 정당방위지만 이거는 뭐 겁탈하려고 달려든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요? 키스하려고 달려든 건데 깨물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실은 뭐예요? 밀치기만 하면 될 문제인데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 댓글 보니까 뭐 난리 났더라고요, 그죠? 뭐 남자는 그럼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 여자분의 목적이 뭐였어요? 겁탈이 아니라 뭐죠? 키스하려고 달려든 거였고, 그러면 어떻게, 남자분 입장에서 뭐예요? 밀치면 될 문제인데, 뭐죠? 혀를 깨물었으니까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으슥한 길을 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저를 뭐죠? 강간하려고, 강간하려고, 좀 이상한데. 이러면은, 제가 뭐죠? 혀를 깨문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밤에서 자고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아니죠, 그죠? 정당방위가 아니다. 뭐가 더 얘기가 나왔죠? 재밌죠, 그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그죠? 저 같으면 얼라리 좋다 이럴 텐데.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뭐가 대금 청구를 할수 있는 청구권이 있죠, 그죠? 근데 안 줘요. 그럼 방법 없어요, 그죠? 네가 나한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다오. 뭘 청구하는 거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였어요?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질적 변경이라 한다 이거죠. 이건 왜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은 제가 집이 아니에요. 저는 뭐죠? 그 집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사가지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어요?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것도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다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변경.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거든요. 근데 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에다가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 뭐예요? 소유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이제는 갑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니까 갑은 여전히 소유자이긴 한데 더 이상 그 물건을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할 수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뭐하고 있어요? 줄고 있죠. 이게 뭐라고요? 양적 변경인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다시 뭐할수 있어요? 늘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권리는 여전히 뭐예요? 소유권인데 전세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더 이상 소유자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게 됐다면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양만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적 변경이라고 하고 뭘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적 승계를 생각하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인데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는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뭐만요? 작용은 바뀌었는데 이 작용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힘을 말해 힘. 파워이죠. 한자로 쓰면 뭐죠? 힘 역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요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요 갑이 이사 왔습니다. 그 주택을 인도받고요. 동사무소 가서 뭘 했냐면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보시면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주민등록하기 전이나 한우나 여전히 뭐예요? 주택임차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뭐가요? 변경되지 않은 거죠. 그대로인 거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죠. 어차피 이 사람은 주민등록을 안 해도 일단 그 목적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뭐가요? 힘이 생긴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 사례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죠.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 해가지고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태라면 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니까 경매가 되면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을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을은 여전히 저당권이에요.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은 거죠. 양,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은 뭐 하려고 설정한다고요? 처분하려고. 그죠? 저당권이 설정됐다 해서 저당권자가 그 집을 사용 수익하는 건 아니죠. 안 갚으면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 설정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을은 갑이 있을 때도 뭐 할 수 있었어요? 경매할 수 있었고 갑이 없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의량은 뭐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갑이 말소가 되면 을의 순위가 1순위로 순위가 뭐가 돼요? 승진이 되니까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다.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권리의 소멸, 특별한 건 없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상대적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측에 129페이지죠.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앞으로 뭐라고 있냐면 D
등기를 하고 있네요. 그 말은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라고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은 계약을 한 거죠. 매매라는 계약을 한 거고요. 이러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주게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또 갑도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을 넘겨준다. 을에게 뭘 하게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거래가 다 끝나게 됩니다. 아주 가장 일반적인 사례고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요. 요게 민법의 전부예요. 민법에. 우리가 이제 민법이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채권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권법, 채권법까지 하게 되면 이 거래를 한번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뭘 배우냐면 갑이다, 을이다, 사람, 권리의 주체를 배웠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뭘 배울 거냐면 의사 표시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한 2, 3주 동안 계속 제가 의사 표시, 의사 표시 떠들게 되고요. 그럼 이제 뭐가 끝나냐면 민법 총칙이 끝나요. 그 다음에 물권법 가서 뭐예요?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거 하면 뭐가 끝나요? 물권법이 끝나요. 그 다음에 채권법 가서 주로 뭐 하냐면은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런 거 하면 뭐가 끝나냐면요. 채권법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가 출제되려면 물권법과 채권법이 결합돼서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만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이 향상되질 않아요. 물권법과 채권법도 같이 해주셔야 먼저 실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몇 프로가 나와요? 60%가.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죠. 놀랬는데.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60% 나오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민법 총칙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좀 어떻게 해요? 완성시킨 다음에 물권법도 하고 채권법도 해야지 해가지고 맨날 뭐만 공부해요? 민법 총칙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의고사를 박아 넣어서 그래서 한 50점 맞겠지 했더니 세상에 30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또 충격 빠지는 거죠. 아이고 아직도 내가 민법 총칙이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또 뭐만 또 맨날 공부해? 민법 총칙만. 그러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20-30점밖에 안 나왔다면 그분은 뭐가 문제냐면 물권법하고 채권법 실력이 부족해서 민법 총칙의 문제를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물권법은 뭐 20%, 채권법 20%,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권법을 공부해서 실력이 향상되면 무엇도요? 민법 총칙도 실력이 향상되고요. 채권법을 공부해서 실력이 향상되면 무엇도요? 민법 총칙도 실력이 향상되어가지고요. 세 가지가 따로따로인 것이 아니라 뭐죠? 결합이 돼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법 총칙 문제는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물권법과 채권법과 결합돼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물권법, 채권법을 12월 달에 안 해드렸어요. 그냥 민법 총칙만 하고 1월 달부터 물권법, 채권법을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좀 어떻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물건 받침 거를 그래서 같이 하는 거니까요. 좀 빠, 그것도 빠지 말고, 아이고, 뭐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해가지고 등하니 하면 무엇도 문제가 됩니까? 민법 총칙에도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는데,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한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또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따라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 요건이 뭐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사실의 집합, 법률 사실의 총체가 뭐죠? 법률 요건인 거고요.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 뭐죠? 법률 사실인 거죠. 1번 법률 요건이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 생겨요?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죠. 또 이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계기의 사실을 뭐라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3.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걸 다 해야죠. 그죠? 다 해야 뭐까지 끝나요? 채권법까지 끝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법률 사실, 요건, 법률 효과 요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건데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가 중요합니다. 다만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무엇부터 보냐면 법률 사실부터 보고 법률 사실부터 이제 분류해 볼 건데 이건 좀 쉬었다가 법률 사실의 분류를 보도록 하죠.